아, 그 뭐냐, 죄송해요. 제가 거꾸로 켜가지고, 에 거꾸로 켰어, 거꾸로. 거꾸로. 아, 바본가? 거꾸로 켰어요. 이제 잘 나오죠? 오케이. 아, 이거 거꾸로 켜가지고. 바본가 봐. 아니, 그 처음에 그 돌리는 거를 확인을 안 해가지고 다시 켰어요. 죄송합니다. 잘 나오죠? 얼굴은? 여러분, 뭐,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잘 나오네요. 아, 여러분,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시간 돼서 이제 브이라이브 켰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되게 잘 들리네. 저도 아까 밥 먹었어요. 샌드위치 먹었고. 댓글을 읽어볼까? 밥 먹었어요. 네, 샌드위치. 샌드위치랑 오늘 커피 한세잔 마신 것 같아요. 커피 한세잔 마셨어. 아니에요. 살 관리해야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예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유산소 운동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아,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 좀, 뭐, 굶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몇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가 약간 뭔가, 진짜 안 먹고 이제 다이어트 하는 줄 알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산소 운동 시작했습니다. 아직 뭐 운동이라고 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네. 일단 러닝머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막 굶어서 막 살을 막 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들 약간 놀라시네요, 약간. 헐. 운동이라니. 오빠 진짜야? 대충격 거짓말 아냐? 아, 네.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입술 색깔이 좀 없네. 차근차근 이제 시작해야죠. 차근차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네요. 여러분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오늘 뭐하고 계셨나요? 아, 오늘 립밤을 못 챙겼어요. 립밤 못 갖고 왔어. 오늘 뭐하고 계셨어요? 공부했어요. 시험 공부. 시험 기간인가, 지금? 10월 13일이면은 기말고사인가? 오늘 좀 바빴어요. 집 가는 중. 오늘 입은 옷이요? 이거 하얀 티랑 블레이저랑 신발은 구두 신었습니다. 구두를 어떻게 보여드리지? 구두를 신었는데 이거 이렇게 보여드려도 될려나? 오늘 사복이에요. 네. 누콘 소나기 비하인드 알려달라고요? 사실 그 소나기란 노래를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 컨텐츠로 할까 아니면 무대에서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뭔가 무대에서 한방딱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번 누콘 하게 됐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그거 이제 커버하려고 했었어요. 소나기란 노래 자체를 제가 원래 옛날부터 좋아해서 무대 너무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전에 브이앱에서도 불렀었고, 근데 이제 사실 뭐팬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불렀으면은 사실 이제 제가 원래 생각한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안녕 거기 나올 때 뭔가 다 같이 눈물 바다가 되는 그런 그림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소나기를 이제 기획을 한 건데 사실 팬 여러분들이 없어서 아쉽긴 했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딱 부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좋았습니다. 네.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눈물 바다였다고요? 여러분 눈물 흘리셨어요? 아, 흘리신 거예요? 흘리신 분들은 좀손 들어주실래요? 엉엉 울었어. 당연하지. 집에서 눈물 바다 됐다고요? 손 들어주세요. 아무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노래도 또 해야죠, 이제. 아, 손 많이 들어주시네. 혹시 이제 누컨 보신 분들 중에서 어떤 여러분들은 어떤 무대가 제일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누콘 일단 저희는 다 좋았어요. 신나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맘마미아? 뷰티풀라이트, 뷰티풀라이트, 타, 맘마미아. 근데 맘마미아가 되게 소나기 타. 사실 이게 맘마미아는 그 뭐랄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신나게 할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무대 중간에 이제 멤버들 얼굴을 보기가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멤버들 얼굴 이렇게 다 멤버들 얼굴 다본 거예요. 근데 진짜 다 이렇게 웃으면서 약간 하고 있어갖고 좋았어요. 약간 뭐 약간 옛날 생각 낫다고 해야 되나? 재밌었어요, 근데. 아, 재윤이 단추 봤죠? 아, 근데 그때 그냥 재밌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아, 뭔가 진짜 객석 있으면 약간 뛰어 내려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할 정도로 맘마미아는 저희도 좋았어요, 약간. 애들의 웃는 모습이 다 보였어요. 아, 또 옛날 생각나네. 원래 옛날 얘기가 제일 재밌는 거 아시죠? 아, 옛날 생각나네. 그때 옛날에 제가 뮤직뱅크에서 의자, 그 맘마미아의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주에 의자를 옮기는데 그때 대기하고 계시던 그 뮤직뱅크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무대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팀 분들이 이제 마이크랑 인이어팩을 받고 계세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뮤직뱅크 때 그때 이제 얼마나 떨렸겠어요. 아침에 의자를 옮기는데 그 가수분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다음 분하고. 근데 웃을 수도 없잖아요. 의자 마주쳤는데. 그래서 하고 저는 제할거 했거든요. 그런 기억도 나면서 뭐 재밌었죠. 네. 눈 마주쳤어요.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네. 의자 옮기다가 눈 마주쳤어요. 왜냐면은 제가 또 끝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아, 어떤 분인지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랬었어요. 되게 뻘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누콘 너무 좋았어요. 아니, 노래를 다들 너무 잘하시던데? 그 뷰티풀라이트 때 응원하는 거 듣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응원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약간
너무 잘하시던데 우리는 약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어렵잖아요. 뷰티풀라이트 응원법이. 그거 어떻게 뭐 하신 거예요? 그다 같이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혼자서 녹음한 거를 회사에 보내신 건가? 그래서 다 합친 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연습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 보내서 이제 그거를 핸드폰으로 뭐 혼자 녹음, 프로그램으로 써서 녹음하셨다고? 엔지니어님들이 이제 다 합친 거구나. 옷장에 들어가서 녹음하셨어요? 아, 이렇게 녹음해서 메일로 보내시고 한 거구나. 우리 메인 보컬 시켜달라고? 제가 봤을 땐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무반주 녹음하신 거구나. 아, 그렇게 한 거구나. 나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되게. 신기하네. 아무튼 좋았습니다. 네, 저는 뭐 요즘 이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뮤지컬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워낙 잘 해주셔서 그냥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냥 정말,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새로운 이제 분야에 도전을 하는 거니까 그냥 배우는 자세로 정말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 근데 많이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아,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이제 연습도 하고요. 뭐 이것저것 찍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화 주제를 좀 추천해 주실래요? 여러분들의 대화 주제를 받아서 제가 토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댓글 속도 너무 빨리 올라가서 너무 감사하네. 노래 커버 되면은 또 해야죠, 당연히. 어떤 거에 대한 그 비하인드를 제가 풀어드릴까요? 아, 휘영법을 왜 했냐고요? 아, 은근히 귀여워서. 아, 은근히 귀엽잖아요. 아, 영균이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귀여워요, 그냥.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영균이 귀여워서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어, 그냥.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영균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되게 투명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삐진 거면은 진짜 삐진 거고, 뭔가 약간 보고 싶으면 진짜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되게 솔직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귀여워서 그냥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네. 영균이 복제 수준이라고 거의 똑같이 따라하긴 했죠. 네. 아, 다스베이더는 왜 했냐고요? 그거는 실패한 상황극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판타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실 법하고 뭔가 관심 가지실 만한 캐릭터로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다스베이더는 너무 내 스타일이었어. 너무 스타워즈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다스베이더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스타워즈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면 잘 몰라. 그래서 그건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제 그 다음 상황극은 뭘 해야 될까?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그냥 저로 돌아왔죠, 이제. 다음에 미리 힌트 주면 예습하실 거라고요. 다음에는 조금 제가 이제 넌지시 조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전 애인 컨셉 재밌었다고요? 그거는 나름 이제 회심에 제가 이제 좀 머리를 굴려서 약간 좀 시도해본 거긴 한데, 그거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그 다음 거뭐 혹시 뭐 약간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아이디어가 고갈돼가지고 괜찮은 거 있으면은 뭐좀 주세요. 네, 제가 여기 댓글창을 보고 제가 좀 참조를 해서 다음 거에 한번 시도를 나쁜 남자 해달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는 한번 했었잖아. 고양이로 해달라고요? 과외쌤, 회창님 컨셉이요? 과외 선생님 괜찮네. 남사친, 덕호, 유태양? 김사원, 도비요? 그 해리포터 도비 말씀하시는 건가? 아무거나 좋다고?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잘 한번 찾아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외쌤 저좀 괜찮네요. 과외쌤 약간 조금 좀 혹독한 과외쌤으로 조금 한번 방향을 잡아볼까 하는데 재밌네요. 아무튼 당분간 이제 저로 하다가 아무튼 네, 여러분들께서 또 그냥 재밌게 잘 받아주시니까 그냥 저도 뭐라도 좀 재밌게 해보고자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버블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고, 뭐랄까, 또 무슨 얘기하지? 또 무슨 얘기할까요, 이제? 이제 그 다음 대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대화 주제는, 아, 뚜둑하지 말라고요? 아, 이거 습관이어가지고. 팝업스토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니, 팝업스토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진짜 너무 예쁘게 전시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되게 진짜 예쁘게 잘돼 있어요. 그래갖고 되게 보면서 굿즈들도 되게 예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팝업스토어 전신샷 올려드리고 싶은데 Hi, international fans. Hello. 저의 이제 공식 인사죠. 교정 아직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곧 끝나긴 하는데 좀 걸리긴 하네요. 4주년 V앱에서 받은 고기 먹었냐고요? 아, 고기 아직 못 먹었어요. 고기 먹고 싶은데 요즘 고기를 먹은 지가 오래됐네요. 교정 불편하죠. 사실 발음할 때도 좀 불편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고기 먹어야 되는데 나한테 넘겨. 노래 불러줘.
노래 한곡 부를까요? 노래 한곡 불러볼까? 저는 약간 어떻게 시작해서 노래를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노래 한곡 불러볼까? 노래 한곡 타임 갈까요? 어때요? 노래를 제가 한번 아 근데 괜찮나 이거?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요즘 이 노래에 빠졌어요. 요즘 빠진 노래가 있는데 요즘 빠진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되나요? 자, 잠시만요. 준비를 좀 하고. 이런 엔딩이라는 노래인데 요즘 빠졌어요. 아이유 선배님의 이런 엔딩. 잠시만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끊겨서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한곡 하고 끝낼까요? 너무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냥 아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요. 좋은데 떨려요. 떨리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럼 마지막 노래 한 곡? 그 다음 노래 한 곡? 어떠세요? 앵콜. 아, 왜냐면 눈콘 때 앵콜을 못했으니까 앵콜 한번 합시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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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그러면은 오늘의 그 마지막 노래를 제가 지난번에 부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소라 선배님의 바람이 분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 가게 앉을게요. 갑자기 부끄러워졌네요. 이제 무슨 얘기 할까요? 네, 대화 주제를 또 바꿔야 돼요. 이제 무슨 얘기 할까요? 떨려요, 떨려, 떨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캡처 타임 한번 갈까? 셀카, 근데 사실 이 착장이 어제랑 캡처 타임 한번 갈까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갈게요. 자, 첫 번째 캡처 타임입니다. 약간 옆모습으로 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진 찍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약간 웃는 것처럼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뭔지 아시죠?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약간 자연스럽게 찍히는 느낌으로. 아, 찍지 마. 아. 어때요? 아, 이거 뭔지 모르시나 약간? 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찍힐라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찍혀서 약간 잘 나온 거지. 그 사진 그 느낌 뭔지 아세요? 아시죠? 근데 그 설명이 안 되네. 되게 자연스러운 그 느낌. 그 뭔지 아시죠? 자연스럽지 않다고요? 아, 이거 모르시나? 아, 이 느낌.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 아는데 웃기다고?
아니, 나이 느낌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다고요?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렵네. 아. 알겠어요. 오늘. 근데 아무튼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좋은 소식들 또 제가 또 많이 들고 올 테니까 많이 좀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이제 물론 누코온도 끝났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활동도 많이 할 거고 하니까 팀으로서 저희 SF9 계속 열심히 하는 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소통도 열심히 하면서 계속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깐이지만 좀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너무 재밌었고 이제 저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빨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고마웠고요.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하루 끝나신 분들은 이제 편히 쉬시고 내일 하루도 준비 잘 하시고 이제 마무리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시험 공부 하시는 분들은 시험 공부 열심히 잘 하시고 회사 가시는 분들 파이팅해서 가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봐요. 알겠죠? 안녕.